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APEC 회의가 열리는 동안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만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학교에 방문해 고사장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나온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고 본인의 선택 과목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빈대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며 관계기관에 빈대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 예고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빈대 관련 민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4건이 접수돼 이전주와 비교해 181%나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마스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자지구의 알시파 병원에 진입해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병원 내 하마스 요원은 투항하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